여기 괜히 다 파이라. 아, 대단하네. 붉게 다 했다. 마지막 코스 2km 올라가는 딱 그 길이지. 운동 제대로 하네. 내가 저 밑에 가지 못하다. 사실은 이 산악회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어. 오, 이거 가는 김에 빨리 가보자 이래서 올라온 건데. 선발대요? 딱 들어오니까 그 산악회 분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다 왔어요. 여기 올라가면 돼요. 요짤리. 충청도의 그 희망의 말, 그쵸? 조짜. 고개 놓으면 나가는 길. 10분이나 15분. 아. 미량의 알프스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납니다. 경치도 멋지고요. 저 너머의 산들 저 봉우리 보세요. 아, 여기서 보면은 8개의 봉우리가 다 보인다는데 멋집니다.
앞전과 쾌적한 이동을 위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운행하는 동안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발을 구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고 서계신 분들은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큰소리를 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을 자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보, 이리 봐봐. 저 밑에 봐라. 100km다. 바꿀까요? 이게 안 들려. 이거 가능한데. 저 협곡이 바로 시레빈곡이라 불리며 천연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되어 있는 얼음골입니다. 천왕산 해발 600m 지점에 자리 잡은 얼음골은 산복더위에 얼음이 얼고 처서가 지날 무렵부터 얼음이 녹는 신비로운 이상기온지대입니다. 약 3,000평쯤 되는 이 돌밭에는 6월 중순부터 바위 틈새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여 여름철 더위가 심해질수록 얼음이 더욱 많아지고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겨울철에는 바위 틈에서 약 15도에 달하는 더운 김이 올라와 계곡에 흐르는 물도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철 바위 틈새 평균 기온은 0.2도이며 계곡에 흐르는 물은 4도에서 8도로 매우 차갑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전만큼 얼음이 얼지 않지만 계곡 입구에 들어서면 시원한 얼음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얼음골 안쪽으로는 가마불 협곡과 폭포가 자리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유, 계곡물에 담그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엄청 추울 거예요. 아까 얼음골 입구 쪽에 있는 계곡에 손을 담궜는데, 와, 발 담그고 그렇게 하면 저려요. 너무 차가워서. 얼음골에서 그 바람이 나오는데 땀이 쏙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정말 멋져요. 오늘 청주 농협 산악회에서 우리 조합원분들하고 다 같이 왔는데요. 야, 너무 좋은 곳에 힐링 만땅합니다. 올여름 가기 전에 한번 이곳에 오셔서 얼음골도 보시고 천왕산에 그 등반도 하시고 또 이리 가지산이나 또 운문산 이렇게 8개의 봉우리까지 다 보이니까 이곳 한번 오시기를 추천합니다.